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당사자들은 활동지원 서비스를 통해 도움을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만 65세 이상이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들에게는 65세 생일이 청천벽력과도 같다고 하는데요. 어떠한 사연인지 그 목소리를 서정용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65세 활동지원제도 나에 대한 폐지, 우리의 생명권이나 생존권 보장해라! 최양자 중증장애인은 청와대 분수 앞에서 장애인 돌봄 서비스가 중단되면 양쪽 손을 움직이지 못해 혼자서 휠체어를 탈 수도 없다며 만 65세 활동지원제도 나이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호소했습니다. 내 맘대로 살려고 아파하고 너무 좋은데 또다시 65세 됐다고 시설로 들어가려면 난 죽으라는 것밖에 말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여기서 죽여 살라고요. 난 이제는 시설을 못 산다고요. 최정자 중증장애인도 65세가 되어도 장기 요양으로 넘어가지 않고 계속해서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편지를 전했습니다. 진영식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총연합회장은 만 65세 활동 지원 제도 나이 제한 폐지를 위해 수년간 집회와 1인 시 기자회견을 거쳐 최후의 애끓는 심정으로 대통령에게 해결을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국가에서 해준 거예요. 공단에서 당신은 활동지원 서비스 받을 수 있습니다 하고 국가에서 인정한 시간을 65세 나이 먹었다고 해서 다시 하면서 또 줄여? 오히려 거꾸로 나이가 더 먹었으니까 인센티브로 더 서비스 시간 더 드릴게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부는 지금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65세 이상 나이 반드시 폐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의 생존권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에 장애인 지원법 개정안이 제출됐지만 임기 만료로 모두 폐기됐습니다. 21대 국회 출범 후 장애인이 65세가 되더라도 자신이 원하면 계속 기존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모두 5건의 개정안이 올라왔지만 상임위에서 계류 중입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뒤늦게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에 도래하면 급여량이 감소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유산 돌봄 대상자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에 현재 연구 용역이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중장기적인 개선 방안이 마련되기 이전이라도 급여가 감소한 자에 대한 지원이 내년부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해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서정영입니다. 생명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와 가톨릭평화방송, 중앙자살예방센터가 업무 협약을 가졌습니다.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가 자살 예방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자살 예방을 위한 효과적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6일 가톨릭평화방송과 중앙자살예방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들 3개 기관은 자살 예방을 위한 방송 및 인식 개선 사업과 자살 예방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연계 및 방송을 통한 홍보, 생명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재반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갈 것을 확약했습니다. 특히 이달 2일부터 진행되는 CPBC 힘들 땐 전화의 프로그램 운영에 3개 기관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코로나19로 깊어가는 물질적, 정신적, 사회적 아픔을 비대면 전화 상담을 통해 치유하고 ARS 전화 모금을 통한 기부 문화 확산과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실질적인 원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이웃들을 위해 마스크 기부로 따뜻한 손길을 전하는 이가 있어 김민재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마스크를 한 분 한 분에게 전달합니다. 주는 이와 받는 이 모두
입가에 미소가 가득합니다. 지난 25일 주식회사 한진시스템 이행수 대표는 충남 보령시 삽시도리를 방문하여 도서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마스크 기부 활동을 펼쳤습니다. 토정비결의 저자 토정 이지암 선생의 후손이기도 한 그는 이지암 선생이 모셔져 있는 보령에 대한 남다른 애착으로 과거 토정 선생의 애민 정신을 본받은 이번 기부 활동이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의 건전한 기부 문화 조성에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토정비결로 가려진 토정 선생의 재조명에도 작은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는 속마음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제 호흡기 관계로 해서 건강이 이제 안 좋다 하니까 의사들이 항상 마스크를 써야 된다 이런 데서 아마 제가 생각이 된 것 같습니다. 토정 할아버지께서도 백성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고 저 이런 좋은 일을 하셨는데 저도 역시 뭔가 좀 그런 뜻으로 이어받은 생각도 있고 백영호 청년 향후회 회장을 맡고 있으면서 삽시도부터 옷을 우리가 결정을 하자. 제가 못했던 그거는 과거 얘기도 해드리고 그렇게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가까운 우선 장보도라든가 교대도 이런 순으로 해서 똑같은 그런 사례로 서로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계획을 갖겠습니다. 도서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한 개인의 마스크 기부 활동이 코로나19를 극복하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민재입니다. 고양시와 GS리테일이 업무 협약을 통해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에 힘을 보탭니다. 보도에 정운선 기자입니다. 고양시 지역자활센터와 GS리테일이 상호협력으로 GS 더 프레쉬 고양 백석점을 개점한 것에 이어 고양시와 GS리테일은 정식으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고양 지역자활센터는 올 상반기부터 GS리테일과 지속적 업무 협력과 운영 방안 지원 등의 논의 결과 가맹 계약을 맺어 자활사업 참여 주민 약 40여 명이 일자리를 얻게 되었고 이는 그들의 경제적 자립에 기반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분들이 작업 환경이 좋은 곳에서 작은 노동력을 제공하면서도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을까 하면서 GS 리테일과 저희가 이제 접촉을 하게 된 겁니다. 이러한 모델이 앞으로 그 사회공헌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겠다. 그 자활노동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분야는 사람을 쓰는 쪽으로 우리도 정책 방향을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이 고양시에서는 그 자활노동자들이 그 자활을 마치고 나면 그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최대한 많이 드리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자활센터의 노력으로 제대로 된 일자리를 얻기 힘들었던 계층, 독거 어르신, 일을 할 수 있어도 일자리가 없어 기초수급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저소득층 시민들이 든든한 일자리를 얻게 되어 삶의 기반을 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 주민들의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전에 접하지 못했던 업무를 많이 배울 수 있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같은 동료들끼리 같이 연대해서 같이 일하는 게 좋습니다. 일할 능력이 있어도 일자리 부족으로 실업이 늘어가고 있는 현대사회 흐름 속에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냄과 동시에 가장 적합한 지원자와의 매칭을 고민하며 땀 흘린 고향지역 자활센터 관계자들의 발걸음이 저소득 가정의 실질적인 자립의 시간으로 그 성과를 내고 있어 뿌듯함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운선입니다. 의정부시의 한 봉사단이 점점 개인주의화되어가는 지역사회 분위기 속에서 지역 주민들이 서로 소통하고 정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우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주민들을 위해 의정부시 밀락지역 임대아파트 단지의 봉사단이 야심차게 나섰습니다. 밀락 사랑나눔 봉사단은 의정부시 자원봉사센터를 비롯한 해당 권역의 봉사단체들과 연합하여 단지 내 어르신들을 위한 먹거리 나눔과 어린이들을 위한
붕어빵과 호두과자 굽기 체험회장을 만들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의정부에서 2020년 주민제한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진행하는 비대면 공동체 활동인데 오늘 여러분들이 많이 함께 해주셔가지고 주민분들도 너무 좋아하시고 우리가 이 사업이 앞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그리고 우리 의정부시가 정말 행복특별시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맑은 가을날이지만 쌀쌀했던 날씨에도 놀이터로 모여드는 어린이들의 모습에는 코로나의 우울함은 없어 보였습니다. 봉사단이 준비한 이번 행사의 꽃은 역시 호두과자, 붕어빵 굽기 체험이었습니다. 놀이터에서 놀다가 체험에 참여한 어린이들이 줄을 서서 붕어빵 굽기 체험을 기다리며 구워진 따끈따끈한 빵을 받아들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밀락 사랑 나눔 봉사단은 단지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세대층 간 소음 갈등, 실내 흡연으로 인한 갈등 등 주민 간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어울림으로 더 행복해질 수 있는 단지를 만들기 위한 꾸준한 노력을 통해 협업하는 다양한 봉사단을 유치해 나눔으로 더 행복한 어르신, 더 행복한 어린이들의 삶의 공간으로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은선입니다. 전남 여수에서 자연의 신비로움과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담은 여수 여성작가회의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코로나19로 지친 마음에 휴식을 선사해준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이영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6일부터 여수 진남 문예회관에서는 자연의 신비로움과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담은 여수 여성 미술작가의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11월 12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그림으로 사랑으로라는 주제로 여성 특유의 섬세한 영감으로 채색한 90점의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여수 진남 문예회관 제1, 제2 전시실에서 전시되고 있는 작품들은 지역 작가 33명이 참여해 여성 화가들만의 독특하고 부드러운 터치로 꽃과 풍경, 추상, 켈리, 도예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담아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상황이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만 시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그 다음에 감성 회복을 위해서 또 우리 회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90여 점의 작품으로 이번 전시를 마련하였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오셔서 관람하시고 작품을 통해서 잠시나마 숨을 고르시고 정서 함양에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 전시회에 참여한 여성 작가들은 이번 전시회를 계기로 시민들 가까이에서 찾아가는 미술관을 여는 등 지역 예술 발전에 기여하고 봉사하면서 작품 활동을 펴나가기로 했습니다. 따뜻한 마음과 섬세한 손길로 저마다 아름다운 향기를 담아낸 이번 작품들은 지친 마음을 휴식과 감성으로 가득 채워주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영춘입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을 위한 발기인 대회가 열렸습니다. 순천시가 지난 3일 순천만 국제습지센터에서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전담기구인 재단법인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을 위한 발기인 대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발기인 대회는 허석 순천시장, 김종욱 순천상공회의소 회장, 고영진 순천대학교 총장 등 10여 명의 주요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됐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조직위원회 설립을 위한 설립 취지문, 법인 정관 등 6개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전문가 등 각계각층 저명 인사를 조직위원으로 구성해 12월 초 창립총회를 개최해 발기인 대회에서 채택한 사항들을 최종 확정짓기로 했습니다. 지역의 문화가 소식 전해드립니다.
어린이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전시회가 여수 돌산시립도서관에서 열렸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작품 세계를 이소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여수 돌산시립도서관 갤러리에서는 지난 2일부터 돌산초등학교 어린이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한 전시회라는 주제로 손때 묻은 100여 점의 작품들이 선을 보여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손으로 오물조물 빚은 입체 작품부터 골판지, CD 공예 등 여러 가지 재활용품을 이용해 표현한 다소 난이도 있는 작품에는 천진난만한 아이들만의 상상 속 세상이 담겨 있어 그 순수함이 관람객들을 미소짓게 합니다. 전시회는 유명한 사람들이나 프로 작가들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우리들이 준비한 작품으로 전시장을 해보니까 너무 기쁘고 자랑스러웠어요. 그리고 찾아주신 분들이 정말 멋지고 훌륭한 작품이라고 해주시니까 너무 매일매일 행복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수묵채색화로 왕성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전남초등미술연구회장과 여수여성작가회장을 역임한 손차영 작가의 지도 수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꿈과 길이를 자랑하는 우리 돌산초등학교 아동들과 수업을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저는 무척 기뻤습니다. 학년 초에 저한테 아동들의 창의적인 미술 수업을 해달라는 제안을 받았을 때 이런 소인수 학급 아동들이 체험하지도 못했던 모든 활동들을 교과서에서나 부족한 여러 가지 그림 활동을 다양한 장르로 주변 자료를 활용해서 수업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우리 아동들의 작품이 너무 멋있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우리 애들의 작품을 여수시립도서관 갤러리에서 전시를 하게 돼서 무척 기뻤습니다. 돌산초등학교 도성만 교장은 30여 명의 전교생이 방과 후 시간에 배우고 익힌 그림 실력을 모아 꿈과 끼를 펼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오는 30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예술적 감각을 키우고 꿈을 실현시키는 데 성큼 다가갈 수 있는 기회로 이어지길 기대해봅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5단계로 세분화됐습니다. 지역 곳곳에서 산발적 집단 감염이 확인되면서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인데요. 세계적으로도 미국은 계속해서 최다 확진자 수가 나오고 유럽은 다시 문을 걸어 잠근 상황입니다.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아직 속단은 이른 상황인 만큼 철저한 개인 방역을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상혜입니다. 날씨가 절기 맞춤을 하느라 그렇게 강렬하던 열기가 입동에 자리를 내주고 있음을 실감합니다. 시간 속을 걷다 보니 사학이 열전 속에 인물이 떠오릅니다. 전환시대의 역사가인 사마천은 황제의 노여움을 사서 궁형을 받고 사기 열전이라는 명작을 완성합니다. 나오는 인물로 백의와 숙제는 서로 왕위를 양보하는 선의와 선행으로 세상을 살았지만 굶어 죽어 결국 왕자로 태어나 비극적인 결말을 맞는 셈이죠. 항우를 이기고 한나라를 세운 유광의 휴하에 있던 장군 한신은 세상에 널리 퍼진 고사성어 토사구팽을 외치며 한탄합니다. 사는 게 험하다는 말은 흔히 하는데 그들은 역사 속의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현대를 사는 사람들도 그들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사는 건 생각처럼 되지 않습니다.
좋은 직장에 취업을 원하지만 아르바이트나 비정규직으로 살아가는 게 현실이고 오랫동안 일하고 싶어 하지만 중년의 나이에 밀려나는 경우가 습합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지만 그것도 현실은 다르니 곳곳에서 싸움을 벌이는데 파란만장하다는 말은 특별한 인생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해당하는 말이라 봅니다. 쉬운 인생은 없다는 그런 순간순간들이 인생에서의 겨울에 해당할 것입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생각처럼 불행한 것도 아닌데 분명한 삶은 어느 삶이든 희노애락이 있고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겨울을 만날 때는 추위를 견디듯 견디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듯 달리 특별한 방법이 없으니 견디어 보는 것입니다. 힘겨움을 껴안고 묵묵히 살아가다 보면 겨울은 어느새 지나갑니다. 누구나 꽃 피는 봄날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따뜻한 봄날은 오는 것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상희 풍경소리였습니다.